예, 파이널 전략 W 이어가 보도록 하죠. MTNW의 김인준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우선 잘 부탁드리고요. 시장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물론 뭐 떨어질 때 고민하는 것보다 오를 때 고민하는 게 더 좋긴 합니다만, 그래도 수급 상황들을 봤을 때 마음 놓고 좋아할 수가 없거든요. 좀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다소 일단 변동성은 있지만요. 최근 한국 증시를 보다 보면 과거와는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특히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이 많이 팔고 있는데 장이 밀리지 않고 올라간다는 점이 정말 과거와는 많이 다른데요. 오늘 기술적으로 봐도 지금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60일선에 대한 돌파 안착, 이 시도 흐름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대로 좀 강한 매물대거든요. 이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추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결국은 시중의 어떤 유동성의 힘을 바탕으로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은 시중 유동성으로 움직이는 장세라는 점을 감안해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 유동성 수급에 따른 종목 장세를 갖다가 계속 염두를 해야 됩니다. 장 후방 및 내일장 역시도요, 이를 기준으로 매매 전략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 두 코너 이어서 좀 비슷한 맥락의 투자 포인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 준비하신 공략주는 어떤 겁니까? 오늘 보면은 일단 전반적으로 종목들 자체가 특히 오전장에 움직였던 종목 중에서는 원격 의료 쪽에서 좀 급격히 대밀리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정부가 원격 의료 서비스 제도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대면 의료 서비스 확대가 말이죠. 이 부분을 발표하면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일단 이슈를 타는 종목들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효성 ITX인데요. 이 종목을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오늘 한국판 뉴딜 정책 수혜주 관련해서 클라우드 관련주에서 강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다우기술, 더존, 비존, 그리고 삼성 SDS 이런 종목들에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효성 ITX 역시 이쪽 섹터로 분류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효성 ITX는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CDN 서비스 등의 IT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뭐 콜센터하고 디스플레이 솔루션 사업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죠.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보면은 150억 원의 영업이익하고 130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실적은 제법 탄탄한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올 1분기에는 40억 원에 접근하는 그러한 영업이익을 기록했죠.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면 4월에 상승 고점에서 최근 단기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지금 올려드린 이 그 매물대가 6개월 매물대거든요. 보시면 6개월 최대 매물대의 이 벽을 갖다가 4월 고점에서 넘겨놓고 나서 그 다음에 단기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현재도 이 단기 매물대 최대 매물대 위에서 약간 공방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이런 모습을 볼 때 효성 ITX의 주가는 단기 매물을 소화한 이후에 대반등의 시도가 예상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효성 ITX는 16,500원에서 17,000원 이 범위권에서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현재가가 17,000원이죠. 16,000원 후반대에서 좀 공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분할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단기 목표가는 18,500원 정도 단기 목표가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6,000원 하향시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랜만에 효성 ITX, 또 한국판 뉴딜 정책과 관련된 수혜주로도 얘기를 해주셨고요. 목표주가 18,500원에 손절가 16,000원으로 가격 전략도 이렇게 정리하면서 저희가 관심 있게 앞으로의 흐름들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MTNW 김인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시장 지수만 짧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시작할 때보다 상승 탄력이 약간 좀 줄어드나요? 현재 1930선 딱 걸쳐 있고요. 0.1% 강보권입니다. 코스닥도 1.18% 666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장 마감까지 이런 상승 탄력, 특히 이제 수급 상황,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이어질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시면서 끝까지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